마무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승락 선수입니다. 예. 좌측 라인 쪽 좌익수 잡아냈습니다. 김문호 투수 앞쪽으로 잡고 1루 1루에서 세이브 1루 1루에서도 세이브 1루에서 살았습니다. 주자 오세 번트 투수 앞쪽으로 됐습니다. 느리게 굴려냈습니다. 1루에 희생 번트를 성공시키고 있는 문규현 당겼습니다. 이루수 제로안 맞고 홈런 세이브 역전 초전진 수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우민 선수의 다리가 지금 만든 역전 점수거든요. 네. 동점 만드는 신호탄이었죠. 네, 높게 센터 쪽 중견수 내려오면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루자 출발 범승부 홈에서 세이프 홈에서 세이프 롯데자이언츠의 10번째 득점 전용석 선수의 훨씬의 힘을 다하는 지금 베이스랜딩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마운드의 손승락 선두타자 3번 민병헌 1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문규현 원아웃 밀어친 타구 좌측 좌익수 뒤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빠른 공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로킹 삼진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결국 롯데자이언츠가 10대8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반 놀라운 집중력이었죠. 네. 사실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롯데에게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